당시 조선은 마을마다 소년들을 위한 서당과 학교만 있을 뿐 소녀들을 가르칠 만한 어떠한 교육기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성과는 달리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묵묵히 일만 하는 조선 여성들을 볼 때마다 선생은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한국의 여성을 깨우치고 선교를 위해서는 교육이 급선무라는 신념을 가지고 학교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직후 스크랜튼 선생은 일단 아들의 집에서 조선 여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인에 대한 의심과 편견이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내외법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 당시 조선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 사업을 실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마다 소년들을 위한 서당과 학교만 있을 뿐, 소녀들을 가르칠 만한 어떠한 교육기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성과는 달리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고, 이름조차 갖지 못한 채 묵묵히 일만 하는 조선 여성들을 볼 때마다, 선생은 하루라도 빨리 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마침 미국 공사관과 장로교 선교 부지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땅을 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선생은 바로 여성 해외 선교회에 19채의 초가집이 들어서 있는 언덕 위에 이 부지를 살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환등기, 지구본, 애플턴 도표, 오르간 등의 교육자료와 건축을 위한 경비 등을 부탁했습니다. 10월 23일, 각종 서류를 갖추어 약 5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450달러에 구입하고 이듬해인 1886년 2월 마침내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조선 여성들을 위한 학교 교사와 부인 진료소를 세우려는 계획은 하나둘 결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새 집을 짓기 위해 작업장에서 일꾼들이 내는 시끄러운 소음들조차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릴 정도로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 선교 본부로부터 건물을 위한 추가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은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백방으로 이러한 급박한 사정을 알렸고 여성 해외 선교회에도 새 건물이 필요함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기도와 청원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일리노이주 오크파크의 블랙스톤 부인이 3,000달러를 보내주었고 여성 해외 선교회 뉴욕 지회에 700달러가 적절한 시기에 도착하여 11월에 소망하던 교사의 낙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꽃이 흐드러지게 핀 언덕 위에 서울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집이 조선 여성들을 위한 배움의 터전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 규모는 전면 88피트, 측면 80피트 크기의 건평 약 200평이 되는 상당히 큰 한식 기와집으로. 35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 당장실, 교무실, 기숙사를 갖춘 곳이었습니다. 건물이 완성되어 갈 때쯤 스크랜튼 선생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집이 완성되면 지원자가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은 밤에만 외출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선생은 거리에서 고아를 찾거나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딸을 무료로 교육시켜주겠다고 부모를 설득하여 학생들을 모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부모들이 서양인에게 딸을 맡기면 다시는 못 보게 될까봐 두려워서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서양인들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초기 학생 모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였습니다. 서양인들에 대한 의심과 편견이 퍼지면서 아무도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에 보내려는 사람들까지 방해를 하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콜레라까지 만연하자 부득이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1886년 당시 스크랜튼 선생이 처음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학생은 학당이 완성되기 전 5월 정동의 스크랜튼 선생 집을 찾아온 김 부인이었습니다. 김 부인은 한 관리의 소실로 영어를 배워 왕비의 통역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으로 맞은 학생은 병이 들어 석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어 6월에 두 번째 학생으로 꽃님이라는 10살쯤 된 소녀가 선생을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어머니가 도저히 딸을 부양할 길이 없어 맡기러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몇달못가 다시 딸을 데려가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비정한 어머니라고 비난하며 서양인들이 처음에는 잘 대우해주다가 미국에 데리고 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겁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크랜튼 선생은 학생을 결코 이 나라 밖으로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주고 나서야 그 어머니를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화학당의 최초의 연구학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구학생은 별단이라는 4살쯤 된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1886년 여름 서울에 콜라라가 만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성 밖에 버려지고 있을 때스크랜튼 의사가 지나가다 서대문 근처에 버려진 여자 환자의 어린 아이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다가 입원을 시켰는데 그 아이가 별단이었습니다. 그후네 번째로 온 학생이 김점동 훗날 우리나라 최초의 여의사가 된 박애스터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펜젤러 목사를 돕던 사람으로 비교적 서양인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딸의 입학을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바게스터는 학당의 가르침을 인연으로 미국에 건너가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한국인을 위해 의술을 편 최초의 여자 양의사가 되었습니다. 바게스터란 이름은 남편 박유산의 성과 세례명 에스터를 따서 지은 것입니다. 겨우 3명의 학생에 불과했지만 스크랜튼 선생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보석 같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들을 정성껏 보살피고 가르쳤습니다. 초기 학생 모집 과정에서 스크랜튼 선생은 계속 꽃님이와 같은 경우를대풀이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스크랜튼 선생이 여자아이들만 모집하려고 애쓴 것은 본래 여성 해외 선교회의 목적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한국 여성에게 한국 여성이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선교 이념을 갖고 선교에 임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하게 된 것도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의 교육 정책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둘씩 학생들이 들어오고 그들의 생활이 알려지면서 스크랜튼 선생을 비롯한 선교사들에 대한 편견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886년 11월 한옥 기와집 교사를 짓고 이사를 할때 4명이던 학생은 1887년 1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때를 스크랜튼 선생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한국에 온지 겨우 2년 3개월이 된 지금 뒤를 돌아다보면 컴컴한 어둠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들이었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집과 11명의 여학생이 있다. 그들의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과 밝은 얼굴들을 볼때 한국은 성공적임을 느낄 수 있다. 스크랜튼 선생의 회고에서처럼 여러 명의 여학생들은 한국에서 여성들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불씨였습니다. 여성 교육에 대한 스크랜튼 선생의 확고한 의지와 조선 여성들의 내면에 잠재한 교육에 대한 열정은 백곧 언덕 위 배움의 집에서 서서히 그 불씨를 당기고 있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학생의 모집과 학교 운영을 위해 스크랜튼 선생은 조선 정부의 도움을 얻을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동의 여성 배움터는 1887년 2월 정식으로 학교명을 갖게 됩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당시 교명을 하사받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외무대신이 나를 위하여 내가 정부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보여줄 어떤 일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대로 며칠 뒤 학교 이름을 보내주었다. 곧이어 기수를 보내주었다. 기수는 관리에 부수된 군인으로 외출을 할때늘 관리를 호위하고 편지도 갖다 주며 심부름을 해주었다. 이런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왕의 특별한 호위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인의 생각으로는 굉장한 일인 것이다. 내가 비록 그 군인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했지만 우리의 일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어 주었다. 학교 이름은 훌륭한 정도는 못 된다 할지라도 왕이 내려준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당초 내게 전신학교라고 줄것 같더니 조선 관료들은 그것보다는 지금 대문에 달려 있는 이화로 바꾼 일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스크랜튼 선생은 먼저 해외 여성 선교회의 한 지회에서 교육용으로 보내준 환등기를 돌려 유럽과 미국의 풍경과 성경에 관련된 장면들을 비추었는데 손님들은 지칠 줄 모르고 되풀이하여 보면서 즐거워하였고 비상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저녁을 대접한 뒤 여학생들을 불러 그동안 배운 성경을 문답식으로 물어 교육 내용을 시범하였는데 관리들의 칭찬이 끝이 없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스크랜튼 선생은 자신의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사회 일반에 퍼져 있는 한국 아이를 살찌워 피를 빨아 먹는다는 등의 악의 찬 소문이 서양인 측에서 보면 우스꽝스러운 말이지만 소박한 대중은 그대로 믿어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맡겼던 딸까지 다시 찾아가 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고충을 들은 김윤식은 스크랜튼 선생의 사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며 우리 여아들을 훌륭히 가르치는 일에 대해 감사하면서 조그만 그 아기의 찬 소문에 가라앉힐 모종의 선물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후 스크랜튼 선생은 김윤식이 그 일을 위해 임금께 몇개 학교 이름을 지어 품위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몇 주이 뒤에 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교 이름을 선택하여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김윤식이 품위한 학교 이름 가운데는 스크랜튼 선생이 원하던 전신이란 이름도 있었는데 왕은 그보다도 이화를 선택하여 외화문에 명하여 한문으로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써서 하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동의 여성 배움터는 고종으로부터 이화학당이란 교명과 현판을 하사받게 되었는데 이는 국가로부터 공인된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화학당은 일반인들의 점진적인 이해와 호응에 힘입어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입학지원자가 쇄도하여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학기를 기다려야 했고, 심지어 받아주기만 한다면 식량, 의복 등 필요한 비용 일체를 스스로 부담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몇년 전만 해도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이 자녀들을 맡겼고, 맡겨진 소녀들에게 교육이 의미하는 것은 쌀과 의복이 제공된다는 사실에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선 여성들 스스로가 이화학당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더 이상 규중 깊은 곳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이화학당을 스스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스크랜튼 선생이 제시한 이화학당의 교육 이념이 실현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여성들을 교육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습니다. 우리의 교육 목적은 한국 소녀들이 우리 외국 사람의 생활이나 의복, 환경에 적응하도록 변화시키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 사람이 되게 하는데 만족한다. 또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교훈을 통하여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한국을 만드는 데 희망을 두고 있다. 스크랜튼 선생이 제시한 이화학당의 교육 이념은 가부장적 굴레 속에 고통받는 여성들을 기독교 진리를 통하여 해방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여 보다 나은 진정한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의 여성들은 자아를 발견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이웃을 발견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할 나라와 민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러 온 학생은 4세에서 10세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었고, 가난하거나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이었기에, 스크랜튼 선생은 이들을 양육하며 가르쳤습니다. 다홍빛에 예쁜 옷도 해 입히고, 소꿉놀이도 하고, 틈틈이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스크랜튼 선생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화학당의 초기 학생들은 고아이거나 집이 가난하여 부모가 맡겨놓고 간 아이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당은 그들의 집이자 그를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어린 학생들에게 장난감과 과자 등을 나누어 주고 소꿉놀이나 인형놀이도 함께 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스크랜튼 선생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1888년 학생 수도 점차 늘어가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더니 이화학당에 또한 차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는 이화뿐 아니라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이 심한 타격을 받은 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뜻하지 않은 영화소동과 정치 소요의 발생으로 학당은 불가피하게 문을 닫고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소동은 선교사들이 한국 아이들을 잡아다가 삶아먹거나 미국의 노예로 팔아 넘긴다는 황당한 소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는 아이들을 잡아가두는 수용소이며 병원은 실험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눈알을 빼서 사진기 렌즈로 쓴다는 등 괴상한 소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또한 조선 정부는 이미 허가한 일은 인정하지만 종교 활동은 금지한다는 조치를 취하였고 백성들에게 선교사들로부터 세례를 받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포교 중지와 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은 1888년 천주교회와 정부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천주교회는 당시 지금의 명동성당이 있는 종현의 터를 닦고 높은 교회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왕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장소. 또는 대궐보다 높은 집을 짓는 것을 국법으로 금하고 있었는데, 명동성당 자리는 바로 이런 높은 자리에 해당되었으므로 정부는 성당 건축 계획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성당 건축 계획을 진행시키려 하였고, 이에 격분한 정부는 드디어 일체의 종교 행사와 전도행위를 왕명에 의하여 금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천주교회와 정부와의 갈등은 개신교회의 선교 활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당시 선교사들의 전도사업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천주교회와의 갈등과 영아 소동까지 겹쳐 혼란이 한창이었을 때는 심지어 자기 아이를 업고 다니던 사람들까지도 때로는 유아 유괴범의 혐의를 받고 대중의 공격을 받아 매를 맞거나 심하면 죽음을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외국인들이 길거리에 나서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학당도 분노한 대중들의 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나 흥분한 군중들이 학교를 습격하여 학교 고용인들이 다치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한 외화문에서는 미국 공사에게 선교사들의 전도 활동을 감독해 줄 것을 정식 요청하였고, 정동에서 열리고 있던 한국인 예배도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신변이 위협받게 되자 외국 공사관을 지키기 위해 미국 해병대가 재물포에 도착했고 서울에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6개 공사관이 연합하여 조선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공식적으로 선교사 보호에 나서게 되었고 이러한 소요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비록 위기의 상황은 겪었지만 조선 여성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과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조선인들의 신뢰가 이런 위험한 국면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을 돌려보내야 했을 때 집으로 돌아가던 학생들은 오히려 스크랜튼 선생의 건강과 신변을 더 걱정하며 선생을 다시 볼수 없을까 염려했습니다. 이전에 스크랜튼 선생을 비롯한 서양인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시절을 생각하면 학생들과 선교사 선생님들의 관계가 많이 호전되고 그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사태는 약 6주 후 가라앉고 안정을 되찾았으며, 그해 7월부터 교육과 의료사업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학생들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학당의 운영이 다시 안정 궤도에 들어가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서로 따뜻한 온정을 주고받으며 가족 같은 분위기의 학교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화학당 초기 스크랜튼 선생이 몇몇 소녀들을 데리고 수업을 진행할 때에는 잘 짜여진 시스템도 체계적인 교재도 없었습니다. 배우러 온 학생은 4세에서 10세 정도의 어린아이들이었고 가난하거나 돌아갈 집이 없는 아이들이었기에 스크랜튼 선생은 이들을 양육하며 가르쳤습니다. 다홍빛의 예쁜 옷도 헤입히고 소꿉놀이도 하고 틈틈이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고 스크랜튼 선생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미 번역되어 있는 성경책을 이용하거나 주기도문과 찬송가를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초기 이화학당의 모습은 학교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렸습니다. 그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스크랜튼 선생이 여성 해외 선교회 지원 요청을 했던 선생님들이 부임하면서 학교 일은 점점 체계를 잡아갔습니다. 1887년 10월 로드와일러와 하워드가 도착하였습니다. 로드와일러는 즉각 학교 일에 착수하였고 하워드는 스크랜튼 의사를 도우며 여성 의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벵겔, 이경숙, 로제타 셔우드 등 여러 선생님들이 이화에 부임하였고 영어, 산수, 생리학, 일반 역사, 성경, 한문, 초등 지리, 한글, 노래, 체조, 재봉, 자수 등 교과목도 다양해졌습니다. 기와진 마루 끝에 매달린 종소리와 함께 매일의 일과가 시작되고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의 구분도 엄격해졌습니다. 1896년의 기록에 의하면 학생들은 7시에 식사를 하고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하였으며, 방과 후에는 자유시간으로 어린 학생들은 공기놀이, 까막잡기 등을 하며 마음껏 놀았고, 큰 학생들은 바느질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상급반 학생들이 각자 두세 명 이상의 하급반 학생들의 의복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느질하는 시간은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식사 후에는. 전교생이 각 방에서 15분씩 기도 시간을 가졌으며, 일요일에는 깨끗하게 준비한 옷을 차려입고, 정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당에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학기가 끝나는 주간인 6월 마지막 주간부터 7월, 8월에 걸쳐 방학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학생들 대부분이 수업만 없었지, 그대로 학당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귀가하지 않은 것도 이유였지만 학생 구하기가 힘들었던 초창기에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귀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돌거나 사회 혼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낸 학생들이 집에 가면 결혼을 하거나 그냥 집에 눌러앉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집에 다니러 갔는데 가난한 부모가 남의 집에 종으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렵살이 들어온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될까봐 두려워 학당의 입장에서는 방학의 학생 귀가를 허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늦가을에는 김장 방학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겨울을 대비하여 반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김치를 대단위로 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의 좋은 풍습 때문에 힘든 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학업을 시작한 학생들이 부모에 의해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학교를 그만둔다는 사실도 안타까웠지만 스크랜튼 선생은 이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비기독교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더욱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크랜튼 선생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혼인 상대를 직접 찾아주기도 했습니다. 박에스터의 경우도 10, 16세가 되던 해 혼자 살더라도 신앙 생활을 하며 병원 일을 도우려는 그녀와 혼기가 찼으니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라도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심했는데 이를 안타까워하던 스크랜튼 선생이 신랑감을 찾아나서 기독교인과의 결혼을 성사시켜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의 주선으로 박에스터는 1893년 5월 박유산과 결혼했고 남편의 후원을 받으며 평생 그토록 원하던 의사의 길을 갈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화학당 시절에는 제자들이 결혼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혼수일체를 마련해 주기도 했는데 이러한 모습은 학교라기보다는 한 가족 같은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샤우드는 여성을 위한 의료사업은 여성의 힘으로 라는 표어를 내걸고 여성들을 모아 의료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보구여관에서 부인 환자를 돌봄과 동시에 이와학당 학생들에게 생리학을 가르쳤으며 학생 몇 명을 선발하여 병원 조수로 훈련시켰습니다. 스크랜튼 선생은 교육사업과 동시에 전통적인 내외법에 의해 남자 의사를 극도로 기피하여 병이 생겨도 치료받지 못하는 여성들만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인 보구여관을 설립하여 여성 환자들의 따뜻한 안식처이자 여성의학 교육의 요람을 마련하였습니다. 보구 여관의 설립은 스크랜튼 의사의 의료 사업과 밀접한 관련 속에 추진되었습니다. 스크랜튼 의사는 1885년 5월 한국에 도착하여 처음에는 알렌의 광해원에서 일하다가 독립하였고 1885년 9월 정동에 집을 마련하고 이곳에서 의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한쪽에는 한문으로 미국인 의사병원이라고 쓰고 다른 쪽에는 한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병에 걸렸던지 매일 10시에 빈병을 가지고 미국 의사를 만나시오라고 썼습니다. 스크랜튼 의사가 의료사업을 벌이는 주 대상은 가장 빈곤한 계층이었으며 버림받은 자들을 위한 치료였습니다. 스크랜튼 의사는 의료선교사업의 시작으로 먼저 1886년 봄 정동병원 건물을 매입하여 내부를 수리하고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스크랜트 의사는 자신의 의료 선교 계획에 따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료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의료 사업을 시작한 후 4년 동안 그가 진료한 총 환자 수는 12,209명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죽을 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문밖에 버려져 거적을 쓰고 있거나 그것도 없이 그저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전염병이 도는 지역에 집안채를 사서 그들에게 거처와 음식과 입을 것을 주고 치료 활동을 했으면 한다. 이런 사람들을 병원까지 오게 하는 것은 병의 성격상 좋지 않다. 의사가 찾아가는 것이 옳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의료 선교의 활동인 줄 안다. 이와 같이 스크랜튼 의사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 치료해 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스크랜튼 의사의 의료 활동 방식으로 이화와 인연을 맺게 된 인물이 바로 별단이었습니다. 1886년 여름, 콜레라가 한창일 무렵, 스크랜튼 의사가 성박 서대문 근처에서 여자 환자와 어린아이를 데려다 치료해 준 일이 있었는데,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화학당의 학생이 된 별단이었습니다. 또한 스크랜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는 매일 오전 8시 직원 기도회를 열고, 기도회 후에는 입원 환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등 의료 활동을 매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스크랜튼 의사 혼자 매일 평균 15명 내외의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고 남녀 유별이 강조되던 당시 상황에서 여자 환자들은 남자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부끄러워 아예 병원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스크랜튼 선생은 여성들을 위한 의료 사업을 위해 시병원 근처에서 부인 환자를 돌보기에 적합한 곳을 확보하여 병원을 세울 계획을 추진하고 선교 본부에 여자 의사를 파견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한편 보구여관에서는 환자 치료 외에도 매일 예배와 성경 공부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 치료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30여 분간 복음을 듣기 위해 오는 여자 환자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보구 여관에서는 성경 문답지, 마가복음, 로스의 신약 성서 등을 한국인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성경책을 그냥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귀한 것을 소홀히 취급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싼값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구 여관은 부인들의 진료를 위한 의료 기관이었을 뿐 아니라 의학 교육의 현장이었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신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조선 여성들의 훌륭한 안식처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구여관에서는 초창기부터 병원 일을 돕는 보조원으로 여자들을 채용하여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부인으로 일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박애스터가 의사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도 보구여관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박애스터는 처음에 병원 일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스러워 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그녀의 생각을 바꾸게 해준 것이 당시 보고여관 의사였던 로제타 셔우드의 언청이 수술이었습니다. 셔우드 의사가 언청이 수술을 하는 곳을 목격한 에스턴는 하나님 사랑은 마음만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습도 아름답게 할수 있다는 감격에서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의사의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에 봉사하는 길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구 여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스더는 본격적인 의학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마침내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습니다.